죽디 말라. 전설이 된 후에 죽도록. 최정의 스파이. 내 난파인물은 동구야. 딸 동네 슈퍼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기에 남들과의 차별화를 자랑하며 2013년 여름을 책임지겠다는 영화가 있습니다. 웹툰 원작이 아닌 웹툰을 소재로 한 감각적인 공포영화라는데요. 사건이 벌어지나. 야, 그림 나오잖아요. 과연 얼마나 감각적일지, 그리고 지난 웹툰 원작 영화들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지켜보시죠. 이 죽음을 처음부터 기억하고 만든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영화 더 웹툰 예고살인입니다. 독특한 그림 자랑하는 웹툰계의 인기 작가 지윤. 요새 연재하고 있는 작품을 겨우 편집장에게 넘겼는데요. 이건 뭐죠? 서 팀장이 입고 있는 옷, 커피, 장소까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죠? 강 작가인데 원고 봤거든? 근데 강 작가, 아니 강지훈, 당신이 대체 죽은 우리 엄마 비밀을 어떻게 아는 거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래. 일들이 웹툰으로 되돌아오는 이 상황. 근데 대체 넌 불이 꺼지고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돼 버린 서 팀장. 순간 웹툰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게 뭐죠? 마치 웹툰에 그려진 내용처럼 현실이 따라가는 듯한 이 느낌은? 출입기록 확인해봤는데 오늘 아침 6시에 청소 아줌마가 발견할 때까지 팀장실에 혼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서 팀장은 끔찍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럼 뭐 답 나왔네. 자살. 형사 기철은 대수롭지 않게 자살로 결론을 내리는군요. 요새 근처 케이블 방송에서 무슨 바이러스 어쩌고 하는 거기서 열혈 팀장으로 열심히 일하시던데 여기서는 불량 형사네요. 통화 내역 조회하고 주변 탐문 수사하고 그리고 자살이든 타살이든 네가 알아서 정리하고. 선배님! 너 뭐? 여기 모니터에 지금 오셔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웹툰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건 현장까지 제대로 그려져 있네요. 완전 소름 돋습니다. 이번엔 낯선 도로였어요. 운전하란 기억조차 없는데. 또 악몽이었나요? 지윤은 정신과 상담을 받는 모양이네요. 때론 왜 생겼는지도 모르네. 흉터까지. 이상한 나라의 리스. 그런 무시무시한 웹툰을 그리니 멘탈이 남아나지 않겠죠. 자신의 작품 세계하고 현실이 혼동되면서 결국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고 마는. 계세요? 강지윤 씨, 분당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작업은 이곳에서만 하시나요? 기철이 지윤을 찾아와 이것저것을 네.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그럼, 지윤을 좀 의심하는 것 같죠? 이것도 여기서 그리셨겠네요.
과연 지윤이 서 팀장을 죽인 걸까요? 죽은 서미숙 씨랑 작가님 외에 이걸 본 사람이 있나요? 죽은 서미숙 유가족 만났다가 대박 하나 건졌어요. 강지윤이 보낸 웹툰 내용하고 완전 똑같아요. 서 팀장의 유족에게서 노트를 건네받았는데 놀라운 점은 웹툰의 내용과 완전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 모두 다 실제한 기철과 영수는 대체 이게 어찌 된 영문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원작이 유출되지 않았다면 이건 무작가밖에 없네. 아 씨발로 주워서 고개할 것이 사람 놀리키고서 진짜. 와 이번엔 또 뭐죠? 비밀번호가 저절로 풀립니다. 패니까 되네 씨. 뭔지 패면 된다니까. 또다시 웹툰이 시작되는데요. 분명 뭐가 있는데. 아이 그럼 선배가 설명해 보든가. 어? 뭐? 그 시각 기철도 웹툰을 네?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의 일이 그대로 웹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마치 다음 사건을 예고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선배, 똑같은데요? 자신이 그린 웹툰일 텐데 전혀 기억나지 않는 모양인지 지윤도 정신없이 그림들을 이어맞추며 웹툰에 그려진 장소를 찾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가는 지윤과 기철이래. 과연 또다시 예고된 살인을 이들이 막을 수 있을까요? 유명 작가의 그림대로 살인 사건이 벌어진다. 웹툰의 내용과 현실이 일치하는 이 소름 끼치는 상황. 마치 그림을 통한 데스노트? 이런 느낌인데요. 우리 국가대표 시어머니는 대체 왜 이런 웹툰을 그렸을까요? 이 죽음을 처음부터 그리고 불량 형사 엄기준은 이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당신들도 죽을까봐 겁나는 거야? 지금까지 영화 더 웹툰 예고 살인이었습니다.